여러분들 중에서 클럽이 일단 뒤로 가는 거를 방지해야 돼요. 네. 일단 뒤로 간 클럽은 공을 치기 위해서 뒤로 못 치고 앞으로 올 수밖에 네. 없기 때문에 네. 클럽이 준비 자세 때 너무 이 스윕을 만든다고 해서 상체가 이렇게 너무 높고 이제 여기서 왼백에서 뒤에 있을 경우 이제 이렇게 예. 밀어친다 그렇게 됐을 느낌. 경우에는 영락 없이 클럽이 이쪽으로 빠지기가 쉬워요. 이렇게 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머리도 이렇게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 머리 앵글이 기울어지지 않은 네. 상태 첫 번째 유지하시고 여기서 약간 오픈 느낌으로 섰지만 그렇죠? 네. 이 오버쉐입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상태로 클럽을 바로 들게 되면은 클럽은 모함 앞에 있게 됩니다. 자, 측면에서 한번 보여주시죠. 자, 황산백님이 그렇다고 해서 클럽을 이쪽으로 안 보낸다고 해서 클럽을 저쪽으로 길게 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네. 망하죠. 맞습니다. 네. 굉장히 이렇게 옆으로 네. 옆으로 뺀 거예요. 옆으로 뺐는데 예. 쉐입에 의해서 오픈 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클럽이 팔이 여기 앞에 있는 상태예요. 네. 예. 그 상태에서 클럽을 들게 되면은 이 황산백님의 클럽은 몸 앞에 있게 돼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이렇게 있을 때 클럽을 이렇게 다시 아까 올라간 위치로 내릴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예. 여기서 이렇게 와서 그래야지 이제 이 면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라운드를 시켜서 네. 그대로 나갔을 때 이 손목 앵글을 유지하고 칠 수 있게 되는 네. 겁니다. 이렇게 그대로 있고 그냥 이렇게 있는 상태로 클럽을 셋을 하지 말고 여기까지 위까지 드세요. 그럼 뭐 더 이상 갈 수도 없어요. 그렇죠? 이게 너무 답답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그냥 얘 두고 내릴 거예요. 그냥 이렇게 들어서 이거지. 네? 네. 그런 느낌으로 처음에 느린 속도로 한번 시작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들어요. 자, 살살 들어보세요. 오케이. 내려요. 오케이. 내려요. 됐어요. 라이트 사이드 스윙에서 가장 강조하는 스윙 궤도 있죠? 궤도. 네, 네. 스윙 궤도. 그러니까 라이트 사이드 스윙을 배우시면서 막 여러 가지 궤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궤도는 시계 방향이죠. 루프. 맞습니다. 네. 반대 루프의 반대는 이제 시계 방향이 아니라 루프. 반대는 리버스 루프죠. 그렇죠. 뒤로 가는 게 앞으로 오는 거죠. 그렇죠. 네네. 뒤로 가는 게 앞으로 가서 이렇게 치는데 이 패턴이 어떻게 보면은 아마추어들의 대부분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상급자나 프로 선수들한테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팸플링도 네. X라인입니다. 오리지널. 네.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죠. 네.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오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성향인데 라이트 사이드 스윙에서는 클럽이 뒤로 가지 않고 클럽이 몸 앞에서 들려서 네. 다시 이 몸 뒤로 와서 네. 그렇죠. 네. 공은 여기 있는데 뒤로 와서 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요 클럽을 잡고 한번 측면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에서. 황산백님도 X라인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X라인. 네. 옛날에는 턴이 많이 돼서 크로스가 돼서. 그렇죠. 이제 공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내린 거지. 네. 그렇지? 맞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랩이 돼서 클럽이 앞으로 많이 올라가는데 예? 지금도 이제 가끔가다가 클럽이 뒤로 가는 경우가 있으시죠. 네. 그리고 지금 제일 주의해서 지금 생각하시는 게 이 X라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걸 신경 쓰시죠? 저는 쉐입입니다. 쉐입이죠. 예. 네. 쉐입이 저는 투머치기 때문에 예, 예. 이렇게 가면 100% 맞습니다. 이렇게 정면에서 예. 보여주시고 여러분들 중에서 클럽이 일단 뒤로 가는 거를 방지해야 돼요. 네. 일단 뒤로 간 클럽은 공을 치기 위해서 뒤로 못 치고 앞으로 올 수밖에 네. 없기 때문에 예. 클럽이 준비 자세 때 너무 이 쉐입을 만든다고 해서 상체가 이렇게 너무 높고 이제 여기서 왼백에서 뒤에 있을 경우 이제 이렇게 예. 밀어친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영락 없이 클럽이 이쪽으로 빠지기가 쉬워요. 이렇게 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머리도 이렇게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 머리 앵글이 기울어지지 않은 네. 상태 첫 번째 유지하시고 여기서 약간 오픈 느낌으로 섰지만 그렇죠? 네. 이 오버쉐입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상태로 클럽을 바로 들게 되면은 클럽은 몸 앞에 있게 됩니다. 자, 측면에서 한번 보여주시죠. 자, 황산백님이 그렇다고 해서 클럽을 이쪽으로 안 보낸다고 해서 클럽을 저쪽으로 길게 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네. 망하죠. 맞습니다. 네. 굉장히 이렇게 옆으로 네. 옆으로 뺀 거예요. 옆으로 뺐는데 예. 쉐입에 의해서 오픈 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클럽이 팔이 여기 앞에 있는 상태예요. 네. 예. 예. 그 상태에서 클럽을 들게 되면은 이 황산백님의 클럽은 몸 앞에 있게 돼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이렇게 있을 때 클럽을 이렇게 다시 아까 올라간 위치로 내릴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예.
여기서 이렇게 와서 그레이드 이제 이 면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라운드를 시켜서 네. 그대로 나갔을 때 이 손목 앵글을 유지하고 칠 수 있게 되는 네. 겁니다. 자, 잡고 있어. 잡아. 그리고 팔로 내려. 예. Okay? So how does he do this? How does he get this one? How does this get this one? How does he get that one? 그렇게 될 수가 없지. Here. Off the table. Again. 책상 밑에. Yeah. Off the table. 시계 방향 루프를 만드는 게는 굉장히 어렵지만은. 네. 시계방향 루프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라이트사이드 스윙을 배워서 골프를 잘 치는 맞습니다. 자세를 만드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시계방향, 그래서 레프트사이드 스윙, 일반적인 스윙에서도 많은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시계방향으로 많이 치는데 네. 그 루프가 굉장히 크죠. 엄청 크죠. 엄청 크죠. 네. 엄청 커요. 그래서 엄청 이렇게 예, 일관성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렵고 유연성도 굉장히 뭐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맞습니다. 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계방향으로 시계 방향 반대인 거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그런 느낌으로 연습하는 게 라이트사이드 이게 문제인 거죠. 맞습니다. 일단 몸이 이렇게 해서 눕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만은 목표로 삼으시고 시계 방향 루프로 한번 바꾸는 작업을 예. 하시면 좋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 루프 네. 시계 방향에 관한 그 루프를 만드는 방법 영상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